31조 8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신동이 이 기사문을 연 가벌려이까 맹자왈 가하니라. 신동이, 네, 신동은 제나라 신한데, 공자께, 맹자에게 사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신동이 이기 사문할 개인적으로 물어 말하기를,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 물었다는 거예요. 연가 벌야이까 연나라를 정벌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께서 맹자왈 가하니라.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가하다. 정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쾌도 부득 여인 연이며 자지도 부득 수연어 자쾌니 유 사오 차 이어든 이자 열지하야 불고 왕이 사 여지 오자지 녹자 이어든 부사야 역 무왕명이 사수지어 자즉 가고와 하이 이어시리오 그러니까 자쾌도 부득 여인 연이며 부득여인, 남에게 줄수 없다는 거예요. 부득여인, 연나라를, 자쾌는, 연나라 왕의 이름이에요. 연나라 왕인 자쾌도, 연나라 왕인 자쾌도, 부득여인,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연나라를 줄수 없으며, 이래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연나라를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줄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지는, 연나라의 재상이었던 신하의 이름이에요, 자지. 근데, 자케가 자지에게 모든 국정을 다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지가, 막, 국정을 자기가 천단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이런 자지도 부득 수연어 자케인 부득 수연 그 연을 받을 수 연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케 자케로부터 연나라 임금인 자케로부터 그 재상인 자지도 연나라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사어 차이어든 여기에서 벼슬 하는 사람이 있거든. 여기에 벼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자열지하야 그대가 그를 기뻐해서 좋아해서 그래요. 예를 드는 거죠. 여기 어떤 사람이 벼슬을 하는데 자네가 그를 아주 좋아해가지고 불고왕 왕에게 고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바르지 않고 이 사여지 사사로이 그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사여지 무엇을 주냐? 오자지 녹자기거든. 그 자네의 그 장록을 자네가 받는 이 관직과 녹봉을 그에게 준다면 이 소리. 부사역 무왕명이
사수지 자면 또그 선비가 또한 무왕명이 없이 왕명이 없이 사수지 사사로이 그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녹작을 주는 것을 사사로이 받는다. 자 자네에게서 그대에게서 그 선비가 또한 왕명이 없이 사사로이 자네가 주는 것을 받는다면, 즉 가호와 그러면 가하겠느냐 이슬이요. 하이어시리오 무엇이 이것과 다르겠느냐? 무엇이 이것과 다르겠느냐? 그러니까 옛나라 왕인 자케도 그 자기 나라를 함부로 남에게 줄수 없는데 지금 그 자케 자지에게 옛나라 왕이 그 나라를 마음대로 자기가 맡긴 거예요. 그건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여기 어떤 사람이 벼슬을 하고 있는데 자네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자네가 가지고 있는 그 받은 임금에게서 받은 녹봉을 임금에게 구하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줄수 있느냐 이거예요. 또그 사람도 왕명 없이 자네가 준다고 해서 덥석 그 장록을 받는다면 그것이 가하겠느냐? 이것이 무엇과 그것과 다른 일이냐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맹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퀴즈 보죠. 벌 여지 여는 벌여이까 연가 벌여이까 그 벌여의 여, 이 의문사로 쓰이는 여자는 평성이다. 중성이다. 하, 벌려, 살, 여와. 아래에 벌려가 있고, 또, 죽일 것인가? 라는 또, 의문사로 쓰인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벌려와 살려가 동, 같다는 거예요. 부음은 부다. 부의 음은 부이다. 신동은 대나라 신하이다. 이 사문은 그 사로서 물었다고, 사적으로 물었다고 하는 것은 비왕명야다. 왕명이 아닌 것이다. 작폐 다지는 작폐와 자지는 다 인명이죠. 연나라 왕과 연나라의 재상 이름이요. 자케와 자지는 사현 전편하다. 전편에 보인다. 전편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 현자는 형준반절이다. 그러니까 현으로 읽으려는 거죠. 하 1절 현이라고 동이다. 음이 현으로 다 읽으라는 거예요. 파유절에 나오는 그이 견자는 파 현으로 음이 같다는 거예요. 여기 그 사연 전편에 이 말이 보인다 그랬는데 이 전편은 양해왕 하의 10장 내용이에요. 양해왕 하의 10장 내용. 자료를 앞에 보시면은 154쪽 앞에 154쪽 이렇게 펴 보시면은 154쪽 한번 앞으로 가보세요. 154쪽 펴셨어요? 거기 보시면은 제인이 벌연 승지연을, 제 나라 사람이 연 나라를 정벌해서 이기거늘, 이런 말이 나와요. 양해왕 하의 10장이에요. 여기 이제 주해를 보면, 안 사기, 사기를 살펴보면은, 연왕 쾌, 연 나라 왕이 이름이 쾌라는 거예요. 쾌가 양국어 기상자지, 그 나라를
대상인 자기에게 양보를 해버려요. 양보를 한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대란 이언을 나라가 크게 어지러워졌다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제인 벌찌 한대. 제 나라가 인해서 그 연나라를 정벌한대. 그러니까 연나라 사졸이 부전하고 싸우지도 않고 성문 불패해서 성문을 닫지도 아니해가지고 들어오라 이거죠. 싸우지도 않고 성문도 닫지 않아서 수 대승연이라 마침내 연나라를 크게 이겼다. 그러니까 연왕 자케가 그 마음대로 그 재상에게 자기 나라를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사가 그 자지라는 이 자리에서 천당이 되니까 나라 국정이 많이 어지러워졌죠. 이 틈을 타서 이제 제 나라가 이 정벌을 했던 일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제후는 토지 인민 그 나라의 국토와 인민을 수지천자하며 그 천자로부터 받으면 천자로부터 그이 나라의 국토와 백성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전지 선군하니 그 선군으로부터 전에서 물려받은 것이니 사이 여인적 사사로이 그것을 남에게 준다면 이 소리예요. 사이 여인, 사이 여인이면 즉 여자 수자 그 주는 자와 받는 자가 개 유제야라 모두 죄가 있는 것이다. 자기 게 아니라는 거죠. 천자가 그 국토와 인민을 그 제후에게 주어서 대리해서 통치하도록 하고 또 성군이 그것을 국토와 인민을 다 물려준 것인데 그것을 사사로이 남에게 준다면 주는 자 받는 자가 모두 다 죄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산은 이렇게 벼슬 사자죠. 그것은 위관야라 벼슬 하는 것이다. 타다고 인변의 선비사자 이것은 벼슬을 하는 것이고 선비사 이 사자는 즉 동사지라 그 벼슬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개인적인 그이 사람을 지칭할 때는 타라고 하고 그 벼슬을 하는 것 그것은 이 사자를 쓴다는 거예요. 경원 보시 말하기를 심동이 문 물은 거 무엇을 물었냐? 연가 얼 부이요. 심동이 물은 것은 연나라를 정벌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물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연나라를 정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물었을 뿐이고, 그 가부를 물었다는 거죠. 고불문, 이제, 버련, 위 여하야니. 묻지 않은 것은 무엇을 묻지 않았냐면은 제벌련 제 나라로서 연나라를 정벌한 것. 그러니까 제 나라가 연나라를 정벌하는 것이 위여하 어떠하냐? 그것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연나라를 정벌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질문했지. 이걸 누가 정벌하느냐?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물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약 시 왕명 내문이면 만약에 왕명으로서 와서 물었다면, 아, 제나 우리 임금님께서 이 연나라를 정벌해도 되냐고 묻습니다. 이렇게 왕명으로 물었다면은 맹자필 방상 오지하사. 맹자께서 반드시 당연히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고지해서 일러주어서 부단 왈 가이하라. 다만 말하기를 가하다고 할 뿐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가하다고 라고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왕으로 와서 물었다면 맹자께서 상세히 고하고 지금처럼 가하다라고만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주의 말하기를 여자 수자 계 유제는 준 자와 받은 자가 모두 죄가 있다고 한 것은 여자 수자 계 유제는 위 무엇을 말한 것이냐? 불유 기도 하고 그 도로서 그 올바른 도로서 말미암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도로서 하지 않고 망수 망령 망령되이 받고 망령되이 줄 것이니 망수 망령이 이것은 여자쾌 자지지 도자라. 이것은 그 연나라 왕인 자케와 연나라 재상이었던 자지 같은 무리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유기 도면 그 도로서 말미암는다면 그 바른 도로서 한다는 거예요. 그 도로서 한다는 것은 그 도로서 말미암으면 삼성지 수순이 대성인이 주고받으신 것이니 그 도로서 한 것은 대성인이 주고받으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세성이 누구예요? 삼성 요수 누구겠죠? 윤임금, 순임금, 운임금이 그 도로서 그 나라를 윤임금은 순임금에게 주고 순임금은 운임금에게 주고 또 순임금은 운임금에게 받고 윤임금에게 받고 운임금은 순임금에 받았던 그 삼성지 수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선천이 선불이지사. 선천이 선불이지사. 하늘에 앞서서 하늘도 어길 수 없는 일인 것이다. 하늘에 앞섰지만은 하늘보다 앞서서 하늘도 어길 수 없는 일이지. 이건 이제 선천이 천불위지사 이것은 주역 권궤의 구호효 구호효를 설명하는 글에 있어요. 그래서 대인은 어떤 사람이냐를 설명하면서 대인은 선천이 천불이하고 하늘보다 앞서더라도 하늘이 그것을 어기지 아니하고 부천이 보응천시 하나님 그 하늘보다 뒤에 하더라도 그 천시를 받드나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주역
권궤 효를 설명하는 내용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천이 천불이 지사다. 하늘보다 앞섰지만 하늘이 그것을 하늘도 어길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불가히 재현해라. 그걸 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죄를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삼성의 요순우의 선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세주에 하고 있어요. 다음 원문 또 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인이 버련이언을 제 나라 사람이 연나라를 정벌하거늘 호기문할 어떤 사람이 물어 말하기를 권제 버련이라 하니 제 나라가 연나라를 치도록 권했다는 거야. 제 나라가 연나라를 치도록 권하셨다라고 하니 유저이까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맹자께 물은 거죠. 그러니까 왈 미하라. 맹자께서 부정하신 게 아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심동이 무온 연과 월려와 오늘 그 제나라 신하인 심동이 연나라를 정벌해도 됩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오응지왈 내가 대답해 말하기를 가라하니, 괜찮다, 가하다, 라고 하였으니, 피연이 벌지하로다. 그 사람이 피, 저 사람이 그렇게 여기서 피연, 그 가하다고 한 것을 그렇게 옳다고 여겨가지고 이 벌지하로다. 그 연나라를 친 것이다. 피 여왈 숫가이 벌지환. 저 사람이 만약에 피 신동이 만약에 묻기를 숫가이 벌지환이면 누가 정벌해도 됩니까? 누가 정벌할 수 있습니까? 가히 벌지 누가 가히 누가 그몇 나라를 칠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이렇게 써요. 그렇다면, 즉, 장응지왈, 장차 응하여 말하기를, 내가 뭐라고 대답할 거냐 하면은, 위 천리즉, 가히 벌지라 하리라. 천리가 되면, 그렇게 만약에 물었다면 내가 응해서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 위천리죠. 천리가 되면 가히 벌지라 하리라. 그 연나라를 칠수 있다라고 할 것이다. 긍휼 살찌자 얻은 지금 사람을 죽인 자가 있거든. 호기문지왈 어떤 사람이 물어 말하기를 인가 살려 하면 그 죽인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즉 장응지왈 가라 하리니 장차 응해서 말하기를 가하다 라고 될 것이다.
그러니 그런데 피 여호와 그가 만약에 말하기를 숲가에 살지요 하면 누가 그를 죽일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이설이죠. 그 살인자를 누가 죽일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즉 장응지와 장차응하여 말하기를 위 사사즉 가히 살지라 하리라. 사사가 사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사가 되면은 즉 가히 살지라 그를 죽일 수 있다라고 될 것이다. 그음에 지금 이연 버련 이연이 지금 연나라로서 연나라를 치니 지금 연나라로서 연나라를 정벌하는 것이라는 게 지금 그러니 하위 본지제리요 무엇 어째서 내가 원할 것이 있겠느냐 제 나라가 연나라를 치는 것은 연나라로서 연나라를 정벌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째서 내가 그것을 정하였겠느냐 이렇게 맨자께서 하시는 천리는 상편이라 천리라고 하는 것은 위편에 자세히 나온다. 아까 나왔 현으로 유별되는 거죠. 상현, 상편, 하다. 상편은 지금 우리 저 앞에서 읽었죠. 공손추 상의 5장에 보면은 264쪽인데 264쪽 보면은 264쪽 끝에서 둘째 줄 보시면 무적어 천하자는 천리라니 이런 말이 있어요. 무적어 천하자는 천리. 천하에 적이 없는 자가 천리라는 거예요. 천하에 적이 없는 자. 그런 사람만이 칠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천리의 그 앞에 공손추장에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럼 예. 이것은 언제 무도 여연 무이하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제 나라가 도가 없어가지고 제 무도 그래서 여연무이, 연나라와 더불어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어? 제 나라와 연나라와 똑같은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여이연버렸냐라. 이것은 연나라로서 연나라를 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언이 여기까지 걸리는데. 제 나라도 도가 없어. 제 나라가 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연나라를. 똑같아, 연나라랑. 그러니까 연나라로서 연나라를 정벌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 맹자께서 뭐 똑같은 나라가 똑같은 나라에 치려고 하는데 내가 왜 그것을 권하겠느냐 이렇게 대답했던 거죠. 사기에 역위 맹자 원제 도련이라 하니 사기에도 또 똑같이 맹자가 제 나라를 권해서 연나라를 쳤다라고 사기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개 전문 자설지오라. 대개 사설, 이 설을 전하여 전문, 전하여 들은
오류인 것이다. 깊이 살피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가하다. 그 말만 듣고 사기에도 그렇게 맹자가 제 나라를 권해서 연나라를 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시 말하기를, 양시 말하기를. 연고 가벌의라. 연나라는 참으로 정벌할 만하다는 거예요. 정벌 당할 만한 짓을 했다는 거죠. 연나라는 참으로 가벌의라. 정벌할 만 했다. 그래서 맹자왈 가라시니. 그래서 맹자께서 가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고 맹자왈 가라 하시니. 사제왕 능주 기군 조 기민이면. 그 만약에 제 나라 왕이 능주 기군, 그 인군을 죽이고, 조, 기민, 그 백성을 조문했다면, 그렇다면, 하, 불가지유리요. 어찌 불가함이 있었겠는가? 하, 불가지유리요. 그런데, 내살기 부형 노기 자제 이후에, 그런데 마침내 살기 부형, 그 부형을 죽이고, 그 폭정을 한 인물을 죽여야 되는데, 그 연나라의 부형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기 자제, 그 자제들을 포로로 삼았어. 그 자제들을 사로 잡은 그 이후에 연인 반지연을, 그 연나라 사람들이 배반하는 건을,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죠. 내 이시. 마침내 이것을 가지고 내 이시 귀구 맹자지 언 이면 맹자의 말씀에 귀구 허물 굿자요. 허물을 돌린다면, 그렇다면 즉 오이로다. 그것은 잘못이다. 맹자께서 연나라를 치는 게 가하다라고 해서 쳤다고 하는데, 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제 나라가 제대로 가서 도가 있어가지고 그 정사를 잘못한 인군을 죄를 묻고 백성들을 잘 조문해서 위로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정벌이 잘 성공해서 정착할 수 있었는데, 가서 부영을 죽이고 그 자제들을 사로잡고, 그러니까 연나라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 죄를 맹자 말씀에 돌린다고 하면, 벌연을 지은 연나라를 치는 게 가하다고 했던 그 말에 돌린다면 그것은 잘못인 것이라는 거예요. 주자왈, 맹자 언 버련 처 유사하니.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맹자께서 연나라를 정벌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곳이 언 버련 처가 유사 네 군데에 있다는 거예요.
연부자 분신 여차하니 그 연나라의 부자와 군신들이 이와 같았으니 연나라의 부자 군신이 이와 같았으니 고유 가벌지리라. 참으로 정벌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치가 있었어. 변이나 그러나 맹자 부중 교제 불벌 하시고 그렇지만 맹자께서는 일찍이 제 나라로 하여금 교 하여금 제 나라로 하여금 정벌하지 못하게 불벌 하게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중 일찍이 제 나라로 하여금 정벌하지 않도록 하지는 않았고, 또 부중교 제 1벌 하시니, 또 마찬가지로 제 나라로 하여금 반드시 정벌해야 한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고, 단활, 다만, 말씀하시기를, 유천리즉 가히 벌지라 하니라. 오직 그 천리만이, 그 천하에 보를 행해서 적이 없는 그러한 천리만이 가히 벌지라 그 연나라를 정벌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다만 말하기를 오직 천리라야 그 연나라를 정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혹이 맹자의 신동지군에 혹자가 이르기를, 맹자께서 그 신동, 그 제나라 신하인 신동의 질문에 대해서 갈위 부진 기사이 오지니까 하니 어째서 위 부진 기사 그 말을 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하지 않고 보여주신 것입니까? 그 말을 상세하게 잘 일러 주어서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왈 대답하기를 신동 고비 능벌 연자며 그 신동은 제 나라 신하니까 참으로 제 나라 연나라를 정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며 신동은 연나라를 정벌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자, 기, 이사, 내문, 방문. 또, 그 사적으로 와서 질문한 것이고. 그리고 또, 불언,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지, 장벌, 연야. 제 나라가 장차, 연나라를 정벌할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즉, 직이 가벌지이라. 다만, 그 정벌할 수 있는 이치, 그것을
고지 일러 주더라도 정벌할 수 있는 이치만 일러 주더라도 조국이라 조카는 것이다. 약수탐기정이 만약에 마침내 그 실정을 잘 탐지해가지고 탐기정. 그래서 예 설사이 되지면 미리 가정에서 그것을 말해서 대했다면 예 설사이 되지면 그렇다면 즉 이것은 시 정방 홈피 아 시자죠 시기야 시시 시방? 홈피 시기하거나 맞거나 또 험하게 치우치는 그런 사사로운 뿐이거늘 기소이 성현지 신제리오. 기소이 성현지 신제리오. 어찌 이른바 성현의 마음이겠는가? 실정을 미리 잘 탐지해가지고 정벌에 대해서 가정해서 이야기했다면은 그것은 사사로운 감정이 사사로운 뜻이 있는 것이니 성현의 마음이 어찌 그러하였겠느냐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쓰실 수 있어요. 차 제수 무도나 또한 제 나라가 비록 무도하지만 그렇지만 양능 증연지 유민어 수화 지중하고 연나라의 그 유민들을 건져준다는 거예요. 구해준다는 거죠. 연나라의 유민들을 그 수화지중, 그 도탄 가운데서 구해준다는 거죠. 만약 제 나라가 무도하지만 그 연나라의 백성들을 그러한 학정에서 구제해 줄수 있다면 이 소리죠. 그리고 뭐 살육함이 없고 무살육 계루지 포면 그 살육과 그 계루하는 그러한 포악함 그 부영을 앞에서 부영을 죽이고 그다음에 그 자제를 잡아가고 이런 거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포악함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기벌지야 그 정벌함이 역 하위 불가제리오 어째서 불가하겠는가? 어째서 불가하겠는가? 비록 제 나라가 도가 없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을
그 학장에서 고해 내고 그 이후에 그 연나라 백성들을 살육하고 잡아가고 이러한 포악함이 없었다면 그 정벌한 것이 어찌 불가한 것이겠느냐 이거죠. 쌍봉 요시 말하기를, 쌍봉 요시 말하기를, 유사사즉 가히 살 유제 지인이언을. 오직 그 사사만이 사사가 되면, 즉 가히 살 유제 지인, 그 죄가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거늘 범범 요하 가히 천살이요. 범범은 그 대략 범연이 뭐 이런 뜻이죠. 그 일반적으로 어떻게 함부로 죽일 수가 있겠느냐 이거. 절차를 거쳐서 사사만이 죄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자인데, 엄연하게 어떻게 함부로 그것을 그 죄인이라고 해도 천살, 천, 멋대로 하다 했을죠. 멋대로, 마음대로 천단해서 죽일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유천리 가히 벌 무도지국이언을. 오직 천리라야만이 가히 벌 무도지국, 무도한 나라를 정벌할 수 있는 것이거늘. 제후 여하 가히 천상 정벌이리요. 그런데 제후가 어떻게 가히 서로를 정벌, 함부로 서로를 정벌할 수 있겠느냐. 천리만이 이 무도한 나라를 정벌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밑에 제후들이 어떻게 서로를 마음대로 정벌할 수 있겠느냐, 이게요. 천리, 천소, 명자며. 천리는 하늘이 명령한 바의 사람이며, 사사 분소 명자다. 그 죄인을 다스리는 그 사사의 직책은 분소 명자라. 임금이 명한 바의 사람인 것이다. 임금이 명함 잘하는 거예요. 천리 이 기유더라. 천리는 그 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고로 천명지 정벌이니 하늘이 그 정벌을 명한 것이니 여탕무 가시하라. 탕 임금과 탕왕과 무왕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걸주를 정벌했죠. 걸주 포악한 걸주를 정벌한 탕왕과 무왕과 같은 사람이 바로 천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심동, 그 제나라 신하인 심동이 안효
차리리요. 어찌 이 이치를 알겠느냐, 이게. 어찌 이 이치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다만, 지 인지 갑을, 사람이 갑을 정벌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았다는 거예요. 단지, 다만 아는 것은 사람이 정벌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았지, 굳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지 불가버린, 자기가 버린 남을 정벌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자기가 남을 정벌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 다음, 9장이요. 9장. 연인이 반 이연을.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연나라 사람들이, 이제 배반을 한 거죠. 제 나라가, 와서 잘 나라를 바로잡아 줄 알고 싸우지도 않고 성문도 받지 않고 받아들였는데, 그들이 와서 부영을 죽이고 자제들을 잡아가고 그러니까 옛나라 사람들이 배반을 한 거야. 그러니까 왕왈, 제 나라 왕이 말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오 심참어 맹자하노라. 내가 맹자에게 매우 부끄럽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나라 왕이 맹자에게 내가 매우 부끄럽노라. 제파 연후 2년에 제나라가 연나라를 이긴 지 2년에 제나라가 2년에 연인이 공립태자 평의왕하니라. 연나라 사람들이 함께 세웠다는 거예요. 누구를 태자 평을 왕으로 세웠다. 태자 평을 세워서 함께 세워서 왕으로 삼았다. 평죽 소왕이다. 평은 곧 소왕이다. 연나라 소왕이라는 진가 말하기를, 진가는 제나라 대부예요. 제나라 대부인 진가가 말하기를, 왕, 무, 한, 언, 하소서. 왕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나라 대부가 진가 왕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왕, 자, 이위, 요, 주공. 숙인, 차, 지, 있고. 왕께서 스스로 이위, 이건 생각하다는 거예요. 왕께서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요, 주공. 주공과 더불어서, 주공과 더불어서 숙인 차지 있고 누가 더 어질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진가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시면서 왕께서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또 주공과 더불어서 누가 더 어질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왈 꼬라. 감탄할 때는 오라고 읽어요. 왕 이르기를, 아, 시하오냐오, 이 무슨 말인가? 시하오냐오, 아, 이 무슨 말인가? 왈, 말하기를, 주공이 사, 관숙, 감, 은,
여신을. 주공께서 관숙으로 하여금 은나라를 감독하게 하셨는데, 무왕이 통일을 하고 나서, 주를 정벌하고 나서, 그다음 이제 관숙으로 하여금 은나라를 감독하게 되는 거예요. 관숙은 주공의 형이에요. 그 관숙으로 하여금 은나라를 감독하게 했는데, 관숙이 이은 반하니, 관숙이 그 은나라로서 배반을 하니, 은나라를 감독하게 했는데 그 은나라를 가지고 배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사지면 알고도 사지 그에게 감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를 시켰다는, 알고서도 그것을 시켰다면은 시 우리냐요, 이것은 어질지 못함이요. 알고서도 그것을 시켰다면 그건 어질지 못한 것이요. 굳이 사지면 알지 못하고서 그를 시켰다면 시 부지하니,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니, 시 부지하니. 인지는 어질고 지혜로운 것은 주공도 미지 지냐하시니, 주공께서도 그 다하지 못하셨으니, 감히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질고 지혜로움. 그런데 이 황허 왕후이까, 하물며 왕에게 있었던이겠습니까? 주공도 그렇게 어질고 지혜롭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의 왕에게 있어서 이겠습니까? 가 청견이 되지 하리이다. 제가 청견, 그 청에서 뵙고, 맹자를 청에서 뵙고, 그것을 풀게 습니다. 해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진가가 제나라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 감은 개평성이다. 하고 쓴 오하고 그 감독하다, 나라를 감독하다 이렇습니다. 평성으로 쓴 것이다. 진가는 제나라 대부이다. 관숙은 명이 선이니, 무왕 제요, 무왕의 동생이요, 주공 형이라, 주공의 형이다. 무왕의 아우이고 주공에게는 형이 된다는 거예요. 무왕이 승, 상, 할주하시고, 무왕이 상나라를 이기고 추를 죽이신 후에 입, 주, 자, 무경, 그 주의 아들인 무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의 아들인 무경을 세워서 이사 관숙 여제 채숙 곽숙으로 그 관숙으로 하여금 그 아우인, 그 밑에 또 아우인 채숙과 곽숙으로 하여금 함께 감기국 이러니 그 나라를 감독하게 했다는 거예요. 주나라의 그 폭군 주의 아들 무경을 세워주면서 대신 그 형제들인 관숙, 폐숙, 곽숙을 보내서 같이 그 나라를 감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왕이 붕하시고 그 무왕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인 성왕이 어려요. 어림에
주공이 법정 일어시니. 그래서 주공이 법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관숙이 요 무경 반의원을 그때 관숙이 그 주의 아들인 무경과 더불어서 배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공이 토이 유지하시니라. 주공께서 토벌해서 죽이셨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견 맹자 문화에 맹자를 뵙고 물어 말하기를 주공은 하인냐이고 주공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러니까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왈 고성야 시니라 옛 성인이시다. 옛 성인이시다. 그러니까 다시 묻는 거죠. 진가가 왈사 관수 가문 이어신을 관숙이 이은 반야라 하니 유려이까? 뭐라고 말하냐면 관숙으로 하여금 사관숙으로 하여금 은나라를 감독하게 해서 은나라를 감독하게 했는데 관숙이 그 은나라로서 배반을 했다라고 하니 유저이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께서 와 연하다. 그렇다.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다시 진가가 묻는 거예요. 와 주공이 직위 장반이 사지여이까? 주공께서 직위 장반 그가 장차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사지여이까 그를 시키신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왈 부지하라 신이라. 맹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알지 못하셨다. 그러니까 다시 진가가 연즉 그렇다면 성인도 차유 과여일까? 그렇다면 성인도 잘못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인도 과실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왈 주공은 제하요, 주공은 아우요, 관숙은 형이 아니 관숙은 형이니 주공주과 부력 의호와 주공의 그 허물이 과실이 또한 마땅하지 아니한가 이렇게 그 형제의 위치로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주의를 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온 주공은 내 관숙지제요. 주공은 바로 관숙의 아우요. 관숙은 내 주공지형이니, 관숙은 주공의 형이니. 연즉 그렇다면 주공이 부지 관숙지 장반이 사기하시니 주공이 관숙이 장차 배반할 것을 알지 못하시고 사지 그를 시키셨으니 그를 은나라를 감독하도록 시키셨으니 그러니 기과 유소 불면이라 그 과실이
유소 있다는 거요? 불면의 면하지 못할 면할 수 없다. 면할 수 없는 바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호갈, 혹자가 말하기를 주공지 처 관숙이 주공이 관숙에게 대처하신 것이 주공지 처 관숙이 그 주공이 관숙에게 대처함이 무려 손지 처상은 순임금이 그 이복 아우인 상에게 대처한 것과 구려 같지 않은 것은 주공이 그 형인 관숙에게 대처한 것이 그 순임금이 그 아우인 상에게 대처한 것과 같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이렇게 혹자가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씨 대답하기를 상지 악은 이저의 기지 불과 복이라. 그 상의 그 순임금의 이복동생인 상의 악은 이미 나타났다는 거야. 이미 드러났어. 이미 드러났는데 이 기지 그 뜻이 불과하다는 거야. 어디에 불과하냐? 부귀에. 부귀를 얻는 것에 불과할 뿐이었다. 그 상의 악은 이미 드러났고 그 뜻이 부귀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이 득이시 전지 언이와 그래서 주님께서 이로써 득이시 이로써 그를 온전하게 하셨거니와 그를 올바르게 선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야 관숙지 악재 그 관숙의 악은 미적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드러나지 않았는데 기지 이제 개비 상비하라. 그 뜻이, 그 뜻과 그 재주가, 그 뜻과 그 재주가 모두 개, 비상비하라. 그 상에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그 순임금의 동생이 상에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 나쁜 뜻과 그 재주가, 지모가 그 상에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는 거죠. 주공이, 거인 역탐 비형지 악이 기지야. 주공께서 그것도 어찌 걷자죠? 어찌 참아 역탐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미리 헤아린다는 거죠. 그 형의 악을 미리 알아가지고 그를 버릴 수 있었겠는가? 이 사지야. 그를 버릴 수 있었겠는가? 주공이 형을 사랑함이 불진자니. 마땅히 다하지 않음이 없어야 하니. 그런데
그걸 죽이게 됐으니까 관숙의 일은 관숙지사는 성인지 불행이라 이것은 성인의 불행인 것이다. 관숙의 일은 성인의 불행인 것이다. 수는 순임금은 성신이 비상하시고 진실로 믿어서 상을 기뻐하셨고 그 이복 동생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하더라도 그를 믿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주공은 성신이 임관숙하시니 주공은 그 진실로 믿어서 관숙에게 맡기셨으니 그 나라를 맡기셨는 거죠. 그러니 사천리 일륜지 지니 이것은 천리와 일륜의 지극함이니 사천리 일륜지 지니 이것은 천리와 일륜의 지극함이니 기용심 일야 그 마음을 쓰는 것은 같은 것이다. 한 가지인 것이다. 스위치요? 정자 말씀하시기를 정자와의 상우 역우하시고 상희 역희 하시니. 그 순임금은 상이 근심하면 또한 근심하였고, 상이 기뻐하면 또한 기뻐했으니, 개, 천리, 인정이 어시 위지라. 그 천리와 인정이 이에 있어서 지극한 것이다. 순지어 상과 순임금이 그 상에 대해서와 주공지어 관숙이 주공이 그 관숙에 대해서가 기용심이랴라 그 마음 쓴다는 것이 하나인 것이다. 마음 씀이 하나인 것이다. 부 관숙 위상 유악야에 관숙이 일찍이 악이 있지 않은데 처음부터 악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 주공 역지 기장 반 하시고 만일 주공이 그 장차 배반할 것을 미리 아셨다면 과 하신재료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겠는가? 유관숙지 반은 그 관숙에 배반한 것은 비주공소 능지니 주공께서 능히 아는 바가 아니었으니 그렇다면 즉 기과 유소 불면이라. 그 잘못을 면할 바가 면하지, 그 잘못을 유소불면이라 면할 수 없는 바가 있는 것이다. 고로 그래서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맹자왈 주공지과 구역의화 주공의 그 잘못이 또한 마땅하지 않았는가라고 말씀하셨다.
좀더 볼까요? 질문하기를 문 주공주 관숙을 주공께서 관숙을 죽이신 것을 자공이 얹으면 그 공의를 가지고 말한다면 자공이 얹으면 그 공의로 이것을 말한다면 기심고 정대 직절하면 그 마음이 참으로 정대하고 고다스니어 자 사원으로 온지면 그 사적인 은혜를 가지고 말한다면 그 정의 기정의 종유불 자만천이 끝내 끝내 스스로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으니 스스로 그 사적인 은혜를 가지고 말하면은 그 정이 끝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야. 만족할 수 없는 것. 이것은 소위 맹자 위주공지과 굴욕 의호. 이것은 맹자가 주공의 그 잘못이 또한 마땅하지 아니한가라고 말하는 것. 그것도 이것을 이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공이 관숙을 죽인 것을 공의로 말한다면 그 마음이 아주 바로 정대하고 직절한 것이며 사사로운 은혜로 그것을 말한다면 그 정이 끝내 스스로 만족할 만한 곳이 없는 것이니 그것은 맹자가 주공의 잘못이 또한 마땅하지 않은가라고 말한 것도 이것으로서 한 것이다. 앞에 소위 2차다 여기까지 끊어서요. 주자와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공 기득 이위 차제리요. 주공이 어찌 득 이위 차제리요. 어찌 이렇게 하고자 이렇게 이와 같이 하고자 했겠는가? 막또 인지라야 교호라 이러한 그 처지에 이러한 처지에 이르지 않아야 그러한 처지에 이르지 않아야 그 비교적 좋은 것이다. 혹시 말하기를, 혹시 말하기를, 상득 제어순이라, 상이 순에게 죄를 얻었다. 고로, 그래서, 그를 구한 것이고, 상은 순에게만 죄를 얻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를 보한 것이고, 관채 유언, 관숙과 채숙의 그 유언비어, 유언은 장위 주공의
주공, 장차 주공을 위태롭게 해서 이간 왕실하니, 왕실을 이간한 것이니, 이것은 득죄어 천하라, 천하의 죄를 얻은 것이다. 상은 순임금 개인에게 죄를 얻은 것이지만, 그 관습채속은 그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이간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천하의 죄를 얻은 것이라는 거예요. 고로 주진이라. 그래서 죽인 것이다. 비주공 주지라도, 주공이 그들을 죽이지 아니했더라도, 비주공 조지라도, 천하지 도당 중이, 천하가 마땅히 죽일 것이니, 천하지 소당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공이 기득이 사지제리요. 주공이 어찌 그것을 사사로이 하였겠느냐? 수는 척이상이요. 순임금은 그 상에 처하신 것이고, 흥도에 처하신 것이고, 주공 척이 변이라. 주공은 그 변화에 처한 것이다. 변하는 도에 처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차 성인 소위 동기어 도야라. 이것은 성인이 그 도에 같이 돌아가는 것이다. 귀의하는 것이다. 성이 똑같이 도에 돌아가신 아니다. 각 도에서 어긋나지 않았다는 거죠. 세 주가 좀 긴데 오늘 여기까지 보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보겠습니다.